최근 산지의 쌀값이 한 가마당 17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1977년 통계조사 이래 최대로 폭락했습니다. 농민들은 땀 흘려이란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며 애써 키운 벼를 갈아엎었습니다.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수확을 한 달여 앞둔 의령군의 한 들녘. 여름 내잘 자란 벼를 농민이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습니다. 병의 충도 없이 폭염을 뚫고 잘 자란 벼는 1,100여 평 논에서 모조리 잘려나갔습니다. 벼를 이때까지 참 열심히 키웠는데 쌀값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좀 화가 많이 납니다. 산지의 쌀값은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최근 가장 크게 폭락했습니다. 농민들이 벼 수확을 포기하는 시위에 나선 이유입니다. 인건비 등을 포함한 80kg 쌀한 가마에 최저 산지 가격으로 여겨지던 20만 원은 올해 초 무너졌습니다. 지난해 이맘때 20만 원대이던 산지 쌀값이 올해는 17만 원대로 12%포인트 떨어졌습니다. 농민들은 투자 비용도 계속 늘어나 남는 게 없다며 하소연합니다. 기계값이 2억 3천, 1억 5천, 2억까지 하는데 농사 지어서 무슨 1억 2천, 그걸 기계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? 저율 관세에 수입 쌀이 계속 들어오는 가운데 정부는 쌀 소비 하락을 가격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합니다. 정부가 쌀값 방어를 위해 지난해부터 50만 톤의 쌀을 수매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하면서 농민들은 전국 단위의 투쟁을 예고했습니다. 면세유, 비료가, 농제작값, 인건비 등은 폭등했지만 정작 쌀값 등 우리 농민들의 목숨값은 폭락했기 때문이다. 쌀값 안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식량생산 자립과 농민들을 위한 여야의 대화도 시급합니다. KNN 최한솔입니다.